기중한 우리 감사님을 모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또 우리 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간략하게 경력이 약 보니까 한 80개, 1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는 하루 다 가버려요. 그래서 몇 마디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은 조옥성 강사님이신데 박사학위를 지금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영석 고려대학교, 우석대학교, 순천대학교에서 한 2만여 개 강의를 했어요. 2만여 개면은 그 셀 수 없잖아요 지금. 그게 좀 연세도 얼마 안 되니까 2만여 개를 하셨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강의하는데 명강사로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현재 지금 강사 그 총연합회 회장을 지금 맡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모시기도 힘든데 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옥성 박사님 강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에는 17,000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자, 조옥성 인사드립니다 하잖아요. 완전 15초 동안 쳐야지 이틀 더 삽니다. 조옥성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을 하잖아요. 잘 듣고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알아맞추면은 제가 아주 좋은 마스크를 몇 장 가졌습니다. 65082216331118 조용히 옥상생이라도 성질 안 낸 사람 조국성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65082216331118 무슨 말인지 아신 분? 모르죠? 예.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알아야 됩니다.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되죠? 와, 이게 이럴 때는. 이야. 동백꽃에 오동도가 바라보이는 것.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 여수에서 왔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죠. 이야, 손에는 몇 개의 신경이 있습니까? 잘, 예? 예, 15,000, 16,000, 17,000개 있어요. 제가 얼씨구 하잖아요. 절씨구 합니다. 지워져 하잖아요. 좋다면서 15초 동안 박수를 잘 치신 분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선물을. 얼씨구! 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얼씨구 하니까 벌써 좋던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 때 얼씨구와 절씨구와 결혼해서 지화자 보니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불도 안 들어와서 애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시. 얼씨구 하잖아. 절씨구. 따라하면 절씨구. 지화자. 지화자 내가 하면 좋다라면서 15초 동안 박수를 쳐야지 오늘 강의합니다. 그럼 강의. 끝. 자, 해보겠습니다. 손 앞으로 딱 펴요. 얼씨구! 얼씨구! 지원이야! 좋다! 15초 동안 웃어야 됩니다. 예? 이야. 예, 좋아요, 좋아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여수! 여수! 여름 되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을 드셔야 돼. 야, 맛없어.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음식을 드리면 잘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여수는 배를 타고 365개 도서카드 섬이 있는데요. 주목하면 아버지 집어요. 꽉 집어요. 다 부딪혔어. 부딪혀버렸잖아요. 배가 이렇게 파손이 돼도 파손이 돼도 하늘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어요. 우리 문영호 우리 노인대학 우리 형님 별을 좋아해요? 달을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죠. 별, 달, 중, 뭐가 좋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달을 만들어야 돼. 이거 다 펼쳐봐요. 나만 펼쳐서 보여줘봐요. 저는 이건 달이고 이것은 별이에요.
아버지, 한번 펼쳐봐요. 예, 예, 펼쳐보면, 야, 그렇죠. 이거 잘 펼쳐보면은, 예, 달이 됩니다. 다 이거요. 잘 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펼쳐야지만이 지배가 안 걸려. 야, 이렇게 달처럼 별처럼. 하늘에는 이렇게, 예, 달이 있어. 둥근 달 있습니다. 둥근 달. 아버지는 또 벽이 있어요. 그래서 침이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는 인지 능력이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식경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박수를 많이 쳐야 되는데, 제가 옷을 한번 벗어도 되겠죠, 이제. 예, 네, 벗어,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많이 삽니다. 예, 허리 쭉 펴봐요. 예, 손 앞으로. 손을 딱딱 맞춰야 돼. 자, 제가 하나, 둘 하잖아요. 여기는 노인 대학이야. 어떻게? 하나, 둘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랍니까? 선생님, 네. 하나, 둘 하면? 네. 이야, 오늘 한 세 가지만 배워가. 한 다섯, 여섯 가지 배우라는 거. 아이고, 고를 때리네. 세 가지만 딱 배워. 박수를 딱딱 쳐야 돼. 자, 하나, 둘! 그리고 안 치신 사람은, 안 친 우리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응대로 이름만 쓰고 있어요. 이름만. 응대만. 허리 쭉 펴! 교회 종소리나 목탁 소리처럼 딱딱 쳐야 돼. 하면 서히 너희 그래야 됩니다. 틀린 사람 두 분 앞으로 모셔서 엉덩이 이름 씁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서히 너희 원 투 와 쓰리 파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어. 있지 예 이 어이 어 산 반스 하면 산스 그렇죠 그렇죠 이 어라면 산요 예 그렇죠 와 잘하네 하하 호호 완전히 잘하시네. 완전히 한 분도 안 틀려. 역시 광양 노인대는 대단해. 허리 쭉 펴요. 허리 쭉 펴.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 뽑아서 이름을 써야 되니까 이름을 참 춤을 쳐. 앞에서 춤을 다 쳐. 자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이 얼 중국어야 중국어. 이어라 되냐? 모르면 빤스 그래야. 이어라면 산스. 알아야 산스. 예, 아버님 잘하시나? 산스! 이빨이 막 보여야 돼. 자, 하! 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 못하시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창문 바퀴 부만이네. 하잖아요. 자식들이 울어 잘못하면, 널. 널. 그러니까 박수 쳐야 돼. 알겠습니까? 박수를 쳐야지. 120에서 150살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오늘 박수 치신 분은 건강해. 오늘 땀이 뚝 나야 돼. 해보겠습니다. 박수 준비하면 야! 박수 준비! 야! 한 분이 틀리면 안 돼. 하나 둘! 네, 네. 원 투! 네, 네. 하! 하! 이 얼! 있지? 이! 얼씨구 절씨구! 야! 얼씨구 절씨구 지휘하냐? 좋다 하잖아요. 어깨 멀리 어깨 멀리 어깨 멀리 봐. 어깨 움직여야 돼.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잘하는데 아버님들은 잘 안 해. 그러니까 그것도 아버님들은 90까지 사시면 어머님들은 99, 100살까지 살아요. 아버님도 오래 사시면 해야 돼 이렇게. 자 어깨 올려. 자 왼쪽 어깨를 가지고 귀를 딱 닿아봐야 돼. 하나 둘 셋 딱 타. 하나 둘 셋 딱 타야 돼. 안 닿잖아요. 동사무소 가면은 이 찡을 줘. 안 닿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준비 시작하잖아요. 양쪽 어깨를 길을 딱 다. 하나, 둘, 셋. 이거 다 되던 1급죠, 1급. 예, 네, 됐습니다. 목 운동.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어깨 올려야 돼, 어깨. 자, 하, 하! 와, 하, 하! 좋아요. 하, 하! 있지, 니! 원, 투! 이야, 잘하네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은 떡국을 이렇게 떡국이 잘 나와요. 그런데 떡국을 함부로 이렇게 커트 탁 자르면 안 돼. 탁 자르면 동반산처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나오기만 잘 나오기 참해서 힘을 하면서 아, 그 조국성 박사가 힘을 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잘 나오기 참해 쭉 나와야 되는데 떡국을 탁 자르다 보면 큰일 나.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노인대학도 못한다. 큰일 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딱 한 가지 정도 돼요. 한 가지.
알겠습니까? 하나 하면 허리 쭉 펴. 눈을 크게 떠요. 딱 떠. 딱 떠서 옆에 사람 봐봐요. 딱 봐. 그런데 한국 사람은 눈을 크게 뜨라니까. 이렇게 떠, 이렇게. 눈 크게 떠. 둘 하잖아. 예, 우리 마스크 벗어내는데 한번 살짝 벗어서. 둘 하잖아. 허리 쭉 펴서. 둘 하면 혀를 있잖아요. 딱 내. 이걸 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 하잖아요. 손하고 허리를 쫙 펴. 하나 허리 쫙. 눈하고 크게 떠. 딱 화장이 돼서. 둘 하면 혀를 내놓고. 이걸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심바 무드라고 수법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가 이렇게 사자가 마이크가 잘 안 나네요. 사자가 이렇게 웃음을 웃는 거예요. 하나 하면 허리를 쭉 펴는 거예요. 충격이 안 됐습니다. 둘 하면 고개를 딱 숙이고 이걸 해야 돼요. 예, 이거. 예, 이거 안 됐습니다. 예, 주십시오. 예, 충격시키십시오. 예, 예. 제가 가끔 보면 마법을 결해서 마법 제가 마술도 잘해요. 16살 때 마술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사자! 나랑 나는! 나는! 사자다! 사자다! 그렇죠. 첫 번째, 화장실 가잖아요. 노인들 빨리 돌아가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15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손 펴고 허리 쭉 펴. 눈 크게. 하나! 하나! 둘 하면 어떡해? 화장실에서는 자기 혼자 웃으래요. 누가 안 보잖아.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영어 하나 배울까요? 랩, 다 랩. 네. 이스 라이프. 웃으며 살자. 웃어야 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학이니까 야, 역시 광양에 가보경장 이후에 최고의 미녀미남이 다 모여있어요. 미녀미남 이쪽에는 6.25 이후에 최고의 미녀미남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번 비벼봐요. 냄새 맡아봐요. 똥냄새가 나야 돼. 무릎을 피해. 무릎 때려. 그렇죠. 손뼈 눌러. 손뼈 화장실에서 있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 옷 다 벗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하고 주먹 깍지요. 여기서 걸음한 난살자라를 한 100번씩 해. 내가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요추, 룸바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 운동인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릎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하잖아요. 완전 건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99세까지 달달하게 사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딱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100살 더 살아야죠. 앞으로 이제 10년만 숨 들어마신 숨 내뿜지 못하면 돌아가시니까 내뿜어. 이렇게 10년만 내뿜으면 120년, 150년 좋은 세상. 예, 그렇죠. 이것은 배 타고 그냥 그 정도도 갔다가 바로 와, 강양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만 예, 잘 사시면 돼. 그래서 오늘 10년만 잘 사시라고 한번 제가 박수를 쳐보면 손 한번 올려봐요. 하늘에 부름 받아가지고 예, 이야 하는 거야. 야, 얼른 쫙 하늘에 가셨잖아요. 손 내려요. 예, 사진 찍으러 가신 거예요. 나 손 내려요. 이번에 9, 9, 8, 8, 2, 3, 4. 이게 무슨 말이냐? 9세까지 달달하게 사시다가 2, 3일 동안 병원에 가 계셔서 아이고 형 영웅이 오셨어, 기수님 눈이 오셨어 하면서 은순이 눈이 오셨어 하면서 눈을 뜨고 봐. 그래서 야 그때 노인대학에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년은 이놈 안 오구나라고 기가 차고 느껴주고 이거 다 눈을 너무 흘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100년, 120년, 12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박수 한번 쳐봐요. 얼씨구! 지원자! 좋다! 오늘 잘했어요. 그래서 답을 하잖아요. 예. 응대를 잘해야 돼. 응대 묻는 말을 대답해야 되고. 야, 그 박사라는 사람이, 야, 미치겠네. 보통 이렇게 공장에 오셨으면, 하늘에 오셨으면 잠을 자요. 노인대학에 오잖아요. 이 빔 틀어놓으면 잠을 자려고 탁, 돗자리 깔아. 그런데 제가 잠 못 자게 해요. 9, 9, 8, 8, 2, 3, 4, 손 딱 올려. 그래서 어떻게? 이야! 이야! 이걸 15초 딱 웃으면 이 몸에 있는 따라하면 스트레스. 화병이 화병. 스트레스가 화병이죠. 옛날에 우리 기순이 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불 떼면서 밥 하면서. 그렇죠. 불 떼면서 욕은 못 하고 그들이요. 불 떼면서 이렇게 말해요. 18, 17, 18, 인봉에 18 넘으면 욕을 하잖아요. 부럽다. 죄송합니다. 18, 18, 18, 18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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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 좋은 만한 새끼라고, 요 예. 욕이 아니에요. 한문이 한자예요. 예. 보통 155점 받는 사람이 좋은 만한 새끼, 그래. 예? 예. 그러죠? 시발, 너무 새끼가 핫하. 욕 아니에요.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끼어들면 그 사람 보고 시발, 너무 새끼, 그래. 좋은 만한 새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밥할 때 불 때릴 때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스트레스 풀로 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막 다니잖아요. 예. 깽가리 치면 촥촥 겐지 그럼 어떻게 짐친 사람은 또 북친 사람은 뭘 해야 되잖아요. 예. 장구는 줄통 말통 푹푹 쑤셔라 주라 춤을 추고 주느라! 잘 몰라요, 광양에? 줄통 말통, 모두 겐지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말로? 자, 겐지, 말로! 제가 원래 깽가리 다녀야 되는데 시끄럽다랄까 봐서. 해봐요. 겐지, 시작! 겐지. 혹시 아버지, 이거 뭐, 무슨 소리예요? 와, 깽가리, 알아야 돼. 그럼 장군은 어떡해요? 장군은, 덩덩, 쿵따쿵, 시작! 덩덩, 쿵따쿵, 줄통 말통. 이런 걸 잘해야 돼. 줄통 말통. 북은, 푹푹 쑤셔라. 푹푹, 물이 잘 나오게. 주어라! 지금 주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우리 혈주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난쟁만 몰라서 알아요. 발길을 이거 자 박수 치면서 준비 시작 발길을 돌리고 돌리고 바람 부면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른다 시우민가 와 얼씨구! 잠깐, 얼씨구! 시원하잖아! 좋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대회니까, 이 청팀 나누고, 대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리려고 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쉴 때마다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박수 치면서 쉬기 힘드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야 하는 거야. 국어, 산수, 사회, 자야. 시작! 국어, 산수, 사회, 그거 맞는 거야. 다시 시작! 국어, 산수, 사회, 자야. 좀 길다 그러면 두 번 하면 돼. 두 번 시작!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발길을 하면은 자, 이제 한번 해봐요. 발길 준비 시작! 발길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돌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말씀드리면 몸에 쌓였던 화 따라가 화 영어로 엔저 시작 엔저 노인 대학이니까 이 박사 위에 그 노인 대학 위에 도사가 됐어요 오늘 이상 오늘 이후에는 그래서 완전히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뭐 용두산 애들 있잖아 용두산 애들 처음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용두산아 이거 있잖아요 용두산아 그리고 자 준비 시작 용두산
자, 이래요. 노인대학을 일단 수료하잖아요. 이런 노래를 가지고 100살 이상 살면은 부모가 산천이 물다 하고 짝이 가잖아요. 짝을 찾아야 돼. 저희 어머니가 77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아버님은 76살 때 애인 새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누님들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미치려고 하는데 제 아들 5명은 좋아해. 내가 애인 생겼다 밥도 사줘 몰래. 예, 이 썩을 그 우리 아버지 그냥 그 옛날에 장롱도교 피해도 막 어머니 돌아가실 때 1년 만에 애인 생겨가지고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80, 90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150년 사는데 150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호사 있잖아요. 막 바꾸는 거야. 이 글씨도 배운가요? 예를 들어서 금호사나 어찌 계고가 그리운 광양항아 광양항에 갈동이 깔리면 어찌 계곡은 난장판이다. 이렇게 하면 어서 가자 해피 가자 그리운 광양항으로 부모 없이 자란 놈이 예, 사랑마저 못한 소냐 예, 황금 연소라 이러면서 돈을 우리가 벌면서 벌기 위해서 내가 나고 자라는 고향 사촌을 잊지 말고 자식들에는 공부를 시켰다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 다 시켜서 자식들 다 어디 갔지요. 그런데 굽은 소나무가 묘를 지켜. 나같이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저는 하긴 해. 공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집이 안 와. 이사님 돌아가실 때 되면은 딸은 계셔 병원에. 이 아들은 이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 빨리 가려고 해. 며느리는 뭐 한 줄 알아요? 예. 며느리는 그, 침대 이쪽이 모서리도 앉아있고, 사이는 밖에 나가지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어. 딸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안 낳은 사람들은 미쳐, 미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얼씨구! 얼씨구 이제 나 지은이야! 좋다. 야, 우리 가곡도 하나 배워야 돼, 가곡. 가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김이요, 이요, 조이요, 박이요를 어떻게요? 다성씩 개명해서 바꿔버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엄마 수도 육수 엄마가 담당하면서는 조씨요, 뭐 정씨요, 이씨요 이런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은근과 끊기야. 그래서 가고를 하나 불러야 돼. 박수 하나, 둘, 하나. 노래는 송아지 하나, 둘, 시작. 송아지 최대 송아 얼룩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엄마 닮아 예 우와 지금도 치고 야 어머니 이래 원래 음악 들어봐야 돼 A야 D야 나의 A야 에야 디야로 사나지로구나 우리가 살려는 몇 백년 사나 저 달이 따지도록 놀다나 다 세련이 앞차게 에야 디야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장도가 예, 이렇게 안 됐을 때 탓을 가하면서 고개를 잡으면서 지게질하면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면서 금방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자식만큼은 내 손주만큼은 돈을 벌게 해야 되고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부모님들 때문에 대학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노인대학 갔는데 이런 노래를 이렇게 조국성 박사라는 분이 가르쳐주다 팝송을 해볼래. 너 이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송아지, 송아지. 따라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얼룩 송아지. 좋네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입을 크게 벌려, 입을 크게. 아. 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아. 하. 아. 하. 에. 해. 에.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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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허. 오. 허. 우. 후. 우. 후. 머리 쫙 펴서 화장실에서. 아. 에. 이. 오. 우. 이걸 연습해야 돼. 배를 넣으면서 해야 돼요. 이 박사인데 제가 이런 거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를 딱 내면서 아, 에, 이, 오, 우를 열 번씩 하는 거야. 아, 오늘은 세 번만 시작. 아, 에, 이, 오, 우 한 번 더 시작. 아, 에, 이, 오, 우 세 번 시작.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노래를 다 장식해서 부른 거야. 송아지 할 때 있잖아. 내가 혀가 이게 구부러지면 큰일 난다니까 소했다가 있잖아요. 이응을 붙여, 이응을. 그러면 송, 네. 안. 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송, 앙, 진. 그러면 이 떡국을 다 뺄 때 송, 앙, 진, 떡국 하고 보는 거야. 송, 앙, 진, 앙, 농, 송, 앙, 진. 아, 떡국 잘 나오나. 그런데 스트레스 쌓이면 팥죽을 쌓아, 팥죽을. 팥, 그래. 송, 앙, 진, 팥죽을 쌓으면 안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송, 앙, 진 하잖아요. 파축 쌍사사 봐야지. 예. 떡과한테 인사해. 송앙징. 안녕하세요. 송앙징. 안녕하세요. 송앙징. 안녕하세요. 아, 내가 그래도 150살까지 살 수 있겠다. 송앙징. 안녕하세요 합니다. 좋아요. 준비 시작. 송앙징. 안녕하세요. 송앙징. 안녕하세요. 송앙징.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있잖아. 엉망송동, 엉망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삽니다. 물 한 컵만 좀 좋겠는데요. 아, 됐어요. 그리고 이분 있잖아요. 내가 혀가 잘 돌아가는 거 봐야 돼. 늘자 따라 늘. 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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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알질 솔알질 가면 시작. 솔알질 솔알질 얼룩 솔알질. 예, 이런 거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 물도 이렇게 참 좋네. 하하하! 나는!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다! 안 따라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두 분은 엉덩이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여보! 시작! 여보! 이 A팀, 여기 B팀이에요. 여기 여봐라. 이순신 장군을 쭉 펴야 돼. 여보라! 시작! 여보! B팀 여봐라. 시작! 여보라! 그 아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갈 길이 있는 것 같다. 어쩌건 하면서 울고 그랬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은 죽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은 죽어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여봐라 해야 돼. 허리 쭉 펴서 같이. 여봐라 시작! 여봐라! 이순희 장군이 튀면 돼. 가스럽다 시작! 자, 화장실에서 이 떡국이 잘 안 나올 때 이렇게 하는 혼자 있죠. 위험하다 하면서 과소롭다 하면서 우와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안에서 뭐 말은 내떡으로 그리고 시끄럽다면 빨리 물을 탁 내려 내려가 내려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라 시작. 여보라 아 소롭다 아 소롭다 와 그러니까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리 밑에 같은 데 보면 막 거지 막 있잖아요. 바보들 그런데 웃고 있잖아. 돈 탁 주고 웃어. 이런 사람 아무 안 그래요. 근데 돈 많이 벌어도 200채도 뭐 70도 못 살아요. 아니 80 못 살아. 예. 그러니까 항상 웃어야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아, 팝송 가르치면 됐죠. 송아지 송아지 자 카우 베이비 카우 베이비 시작. 카우 베이비 카우 베이비 간단해. 칼라 카우 베이비 그렇지. 마들 카우도 칼라 카우 칼라 카우 마들 쌤쌤 한번 해볼까요? 자 손뼈 송아지 준비 시작. 송아지 송아지 송아 얼른 송아지 얼른 송아 엄마 소도 얼른 써 부착해. 엄마 소도 엄마가 닮아 카우 베이비 카우 베이비 시작.
카우벨 카우벨이 카우벨 칼라 카우벨이 칼라 카우벨 마늘 카우도 칼라 카우 마늘 카우도 칼라 마늘 쌤쌤 마늘 쌤쌤 야 이렇게 잘 배우시네요. 그래서 일주일 30년 동안 예, 김요, 이요, 조요, 정이요, 박이요 선물 받고도 너는 예, 예, 제가 원래 차이가 떴는데 갑자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야, 우리 광양에 사시는 분들은 허리 쭉 펴서 하, 허리 쭉 펴세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오늘 시간 이부터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여봐라 알고 화장실에서 한번 해봐요. 떡국 잘, 떡국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혹시 저한테 잉크 한번 해봐요. 왼쪽 잉크 이렇게 잉크 하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왼쪽 잉크는 동시에 화장실에서 다 거울을 봐. 그리고 입을 반대로 딱 해. 이걸 해봐야 돼. 연습을 해. 다 보세요. 어머니 잉크. 야, 우유사님 잉크랑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원래. 자, 아버지 잉크 해봐. 이렇게 돼. 그런데 연습을 해. 연습. 하나 둘 셋 해봐. 시작.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이 아버님들 여기 보니까 딱 세 분, 몇 분, 네 분뿐이 안 계시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웃도 안 하니까 예, 금방 가.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이제 글을 쓰래요. 선생님 30년생인데 왜 선생님 친구들은 다 어디 갔다 합니까? 함께 몰라. 미친놈들이 맨날 욕만 하니까 냅둬. 다 가버렸다 산에. 산에 다 가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삽니다. 이 스트레스는 따라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STRESSED예요. 스트레스 들어봤죠? 반대로 탁 읽으면 디저트가 돼요. 다른 디저트.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절기 순입니까? 예, 누가 욕하잖아요. 여기도 웃어요. 미치 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상 스프레면 안 돼요. 그럼 웃어야 된다. 따라해. 웃어야 산다. 산다. 영어로 let is life. 예예. 제가 원래 그 체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이 눈매가 있잖아. 눈매가 웃음단에서 이런 웃음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웃음을. 그래서 대학은 전남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대학교, 순천대학교, 뭐 구석대 대학원, 뭐 노인대학, 유치원부터 노인까지 거의 한 제가 28살 때 30년 동안 2만 번 이상을 강의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수 체육회에 제가 이렇게 농업 담고 있을 때는 안 했어요. 자기 지금 타는데 제가 강사 총 연합 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밑에 분들 다 보내요. 이렇게 그걸 쫙 펴고 항상 책도 좀 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님 중에 혹시 유튜브를 혹시 아신 분, 유튜브 하신 분 모르잖아요. 자식들한테 유튜브 좀 깔아주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봐야 돼. 보고 배워야 돼. 저는 조옥성 박사예요. 조옥성. 조용히 옥상에서 밀어도 성질 안 낸 사람. 조옥성입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쳐야지. 박수! 손에는 몇 개의 신경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신 분? 야, 손에는 몇 개의 신경? 금방 돈 500원 좀 까먹어 버렸어. 이따 끝날 때 말했어. 만, 오천, 육천, 칠천 개. 만, 칠천 개. 만 칠천 개. 예. 자, 박수 세 번 시작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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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세 번 시작! 크게 말해. 저, 이름 아신 분? 옥상! 아,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을 크게, 문영호. 자기 이름을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죠. 아주 크게. 저는 조옥상. 자, 자기 이름 크게. 시작!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시끄럽다라니까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있잖아요. 샤워하고 주먹 딱 쥐어서 그러면 날 살려라 이걸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추가 달라달라 해도 괜찮고 여자분들은 없어. 여자분들은 뭔하게 달리면 추가 생겨. 아버지들은 그냥 뻣뻣하게 달리면 여자가 돼버려. 그리고 목탕에서 화장실에서 조옥생 했던 음악 딱 3분 정도 돼요. 음악 틀어놓고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자자자 그거 하는 거야. 이것만 이것만. 자 주먹 딱 지어. 죄송합니다 하면 서도 되죠. 한번 서봐요. 서봐요. 이제 서야 돼. 자 한번 서 이제 서요. 왜 가만히 안 있으면 안 돼. 예. 자, 자 앞으로 우리 한번 예.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로 서서 뒤로. 아, 반갑습니다.
자, 일쪽으로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예, 주먹 박지야. 예. 흔들. 자, 시속 제가 20km 하면 20분만 하는 거야. 20분만 써세요. 20km 써세요. 50km 또 20km 써세요. 제가 100km잖아요. 하야 돼. 자, 목소리 하면 시 100km. 더. 좋죠. 아니, 오래 살고 싶은 것 같아. 오래 살아. 더. 자, 빨리. 더 빨리. 20km. 30km. 50km. 앉으십시오. 우리 원래 젊은 분들은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서 있었잖아요. 골의 밀도가 높아져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같은 나이 드셔야 돼. 그래 밀도가 높아져요. 나이 드시면은 이렇게 뼈 부러지면은 이제 돌아가셔요.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건강은 자기야 지킨다. 또 따라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죽을 같이 해. 화이팅 한다. 시작. 화이팅.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좋아.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내가 참 좋아. 내가 참 좋아. 허벌나게 좋아. 허벌나게 좋아. 화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가정이 바뀌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이리터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항상 웃어야 산다 이런 생각하시고 웃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예.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섬에서 태어났어요. 365개의 여수는 보석 같은 유부처럼 엎어진다 섬들이 많아요. 금문도 가보셨어요? 금문도 못 가기 전에 삼삼면 초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래 옛날에 막 그런 노래를 불렀죠. 막 상상봉아 솔거성아 그리운 까망여야 까망여의 갈매기통이 깔리면 50개는 심하이타니다. 어서 가자 앞이 가자 그리운 내 고향 초도로. 돈 없이 사는 놈이 사랑마저 못할 소냐 아하 아하 하면서 황금이 원수로다 이런 노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노래방 있구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작서 바꿔버려요. 예, 용두산을 그냥 금우산으로 바꿔. 예, 옛날에는 정말로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 주의보도 몰라요. 태풍 몽우도 모르고 가다가 이렇게 초도에서 금도 가다가 중선배가 넘어져가지고 과부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식당 가고 혼자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 이렇게 키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항상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얼씨구! 시원해! 손에는 몇 개의 신경이 있습니까? 만 7천 개! 아! 17,000개! 저 뒤에 어머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예 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괜찮아요. 예, 이것이 KF94입니다. 예, 이 마스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우리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y by day in every d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서는 영어를 하는 게 우울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카우베이비 카우베이비 송아지 노래 배웠죠. 모르신 분은 송아지 집에 학교 가면서 아예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때 송아지 얼조나지 막 하는 거예요. 송아지 막 솔알지 그럼 야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럼 아 어떤 노인대학에 강의를 하는데 막 웃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웃는다. 예. 웃어야 사는데 오래 사는데 이렇게. 그래서 항상 스마일 딸 스마일 그래 웃잖아요. 그럼 아버지 잘 웃잖아요. 할머니한테 많이 따라요. 그리고 할머니 웃잖아요. 아버지 따라.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코큰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 미사일 막 날아오는 거야. 아들 클린턴 있잖아. 클린턴 미국에 웃으신 그대요. 여자도 잘 따잖아요. 스캔들도 있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미사일 날아오는 거야. 근데 웃잖아요. 누가 여기 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부터는 따라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이순 장군처럼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 뭐 원래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야. 손가락이 플라집게 아프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너 자신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부터 알아야 돼, 나도.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정리정돈, 시작. 정리정돈. 그게 쇠소야, 쇠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머리 낮춰야 돼. 어디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가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남들 모르게 쓰레기 탁 주워가지고요. 정리정돈. 예를 들면 이 수건이 이렇게 다 됐잖아요. 다 정리정돈을 집에서 학생하고 잔소리 하지 말고 정리 정돈, 체크상 정리 정돈 다 해야 돼요. 따라서 정리 정돈을 잘하자. 정리 정돈을 잘하자. 오늘 인문학 특강이에요. 다시 정리 정돈을 잘하자. 정리 정돈을 잘하자. 그게 말하면 쇠소야. 소에다가 쇠소. 쇠소. 그다음에 응해. 응해. 응대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형님 있잖아요. 그 누님이 어이. 당신 오늘 컨디션 어디 안 좋은 거 같나? 어디 지금 싸움했어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러자 5장 6부 6장 6부 10부까지 막 미치는 거야. 항상 묻는 말 대답 어 아니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딸의 응대. 응대. 항상 묻는 말에 스트레스 밖에서 다, 그 받아도 집에 들어가시면 다 신발 정리 정돈 다 하고 다 묻는 말에 대답하고 어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눈치가 딱 팔당이 돼야 돼. 부인이 좀 피곤한 것 같다면 오늘 밖에서 그냥 잘 먹었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살짝 이제 화장실 갔을 때 그냥 조용히 남에도 그러면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태! 진태! 진태가 뭐냐? 자기 내 소중함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이 여기 노인대학 있잖아요. 사단 보면 대한노인의 광양시 지회 노인대학에 지금 서부 노인대학에 강의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 다녀오고 있습니다 말해야 돼요. 그 부인한테도요. 어이 여보 내가 노인대학에 다녀오겠습니다. 잘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가시면 또 말을 해야 돼. 끝나고 또 술 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한 10시나 돌아오라면은 부인은 막 혹시나 그 차에서 사고 나서 하늘에 갔을까라고 걱정을 해요. 허리 춥혀요. 따라합니다. 소학에서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8살, 9살 때 배워요, 다. 보통 한 7살, 보통 5, 6, 7, 8, 9 이래요. 이 바닷가 있잖아요. 보통 중국에서는 8살 때 다 배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들도 잘 몰라서 그냥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소통도 안 돼. 그러니까 쇠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쇠소! 정리 정돈을 잘하자! 정리 정돈을 잘하자! 오늘 모임까지 끝나도 이 책상 정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쓰레기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응대! 응대!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그 인쇄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할머니 건강이 어떠세요? 그것도 인사야. 아이한테 요즘에 버릇이 어떻게 없냐. 엘리베이터 딱 타잖아요. 우리 나이가 아,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인상을 딱 써. 어른이 말하는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왜? 집에서 우리 또래 며느리들이 밖에 나가면 다 불량배다고 말하지 말아 입을 딱 다물어. 인상만 딱 써. 이랬어. 이런 애들이 다음에 판검사 돼가지고 어른 돼도 안 돼. 항상 웃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소중함, 따라합니다. 자기의 소중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소, 응대, 진태, 지, 절이 그래서 절교육이야. 따라합니다. 세소, 응대, 진태, 지, 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끝내겠습니다. 교학상장. 교학상장. 그렇지. 그래서 배우면서 가르치고, 따라합니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자. 예, 그래서 항상 여기 서부 노인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여기 딱 나가잖아요. 끝까지 제가 안 볼 때까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옆에 사람하고 촥 쳐야 돼.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쳐, 손뼉 맞춰봐요. 예, 그렇죠. 맞춰봐요. 예, 계속. 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강의 길게 하면 안 돼. 50분 딱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 탁 때려봐. 자, 최선 때려봐요. 하나는 책상 대소, 책상. 하나! 둘 한번 박자 대소. 세 가지 대소라! 예, 제가 자, 저 가면서 하나 하면 하나! 세 가지 보여주시면 돼요. 둘은 잘 손대요. 셋! 하나! 셋! 네, 어리춥대. 1, 2, 3 배워줬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치미가 안 그래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꼭 외워야 돼. 쟤는 조곡성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야, 봐보세요. 조! 조! 자기 이름을 내요, 자기 성. 자.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오! 두 분하고 자기 성과 이름 못 하시면 자, 나도 이제 갈 거는 갔구나.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분하고 자기 성. 두 분하고 이름이 앞에 두 분하고 이거 제가 할 테니까 봐보세요. 조옥성 이거까지 하면 조옥성이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은 안 됩니다. 유우영업 이렇게 자 자기 이름 박수 준비하면 야 자기 이름 박수 준비 야 자, 시작 조옥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엔 손 흘려. 자, 여기서 완전히 막 20분 동안 웃어야 돼. 안 웃으면 다시 2시간 동안 돼야 돼. 자, 허리 축 펴요. 네, 손 펴요. 힘드시죠? 원래 노인 대학에는 이거 해야지. 노인 대학에서 소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조, 어? 성하고 그 미친놈이 와서 그냥 미치겠네. 다른 강사 나오면은 그냥 잠도 자야 되고 뭐 주말 그래야 될 건데 잠도 못 자게. 자 준비 자 시작 야 다시 위에 준비하면 야 준비 야 자기는 크게 해야 돼요. 종순까지 따로 오면 비빔밥이 되는 거야. 시작 15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지원자 좋다. 고맙습니다!